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그리고 난양 챔피언십 결승의 조별 단계 현재 선택센터, 싱가포르의 선택센터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경기, 이미 첫 번째 게임은 치러졌고요. 이홈이 1점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전제 경기만큼 1대1 무승부로 LGD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홈이 2대0으로 비조 1위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 경기 아쿠아TV의 3쿠아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1경기 사실 서로 간의 압박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LGD가 초반 첸의 부재를 잘 사용해서 압박을 넣는 듯 했으나 첸에게 선취점을 내준 거, 뭐 첸이 왔기보다는 골렘만 와가지고 이제 선취점 먹은 거에 이어서 3레인이 조금 틀어진 상황에서 루나가 그렇게 빠르게 크진 못했고요. 물론 이제 미드레인이랑 이제 탑레인에서 킬이 나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 영웅들, 특히나 이제 루나가 잘 컸어야지 불꽃령의 중반 화력 공백을 메꿔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LGD 이번에는 좀 5초 남았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파밍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홈을 압박하지 못해, 자신들이 못 크고 있으면은 아예 초반 흐름을 타고 계속 압박을 넣는 건 또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경기는 제가 어쨌든 간 제 시크릿과 함께 이 두 팀 셋이서 공동 1위, 비리 공동 1위, 비조 공동 1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기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가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크릿도 그렇고 LGD 특히나 승리에 간절할 텐데요. 일단 그림자 화기를 가져오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뱀픽 보시죠. 예비 시간입니다. 어둠연자 파멸사도 뭐 비슷하게 벤이 되고 있는데, LGD는 이전 경기에서 자신들이 사용했던 영웅파괴자 이홈이 사용했던 언다잉이 빼줬습니다. 자, 선픽 얼음폭군, 그 다시 한번 고통형 꺼내드는 이홈. 하여튼 이번엔 겨울비룡도 있습니다. 얼음폭군을 이제 들어오는 거를 그냥 겨울비룡이 뭐 원거리에서 한타게 살 거 없이 얼음폭군 눈덩이 타고 오면은 너희들 전부 다 이제 궁극기 걸린다 이거죠. LGD는 그림자 마기 확보를 했고요. 각각 비사지와 불사조가 벤이 되는 가운데 겨울비룡 궁극기와 동시에 불사조 궁극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요. 비사지의 초반 화력, 다시 한번 LGD의 3레인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양팀 간에 서로 간의 서포, 조금 특이한 서포 풀까지 다 속속들이 처리해주고 있는 두 팀이고요. 이 홈도 1경기 앞서 나갔지만 그렇게 막 한 경기 앞서 나갔다고 뭐 안일하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닌 게, 시크릿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가져갈 수 있는 경기, 이미 1경기 가져간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은 이게 나중에 좀 후회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마지막 두 경기에 전해드리는 경기가 시크릿 대 이 홈, 시크릿 대 LGD인 만큼 이홈 또한 조금 신중하게 모든 변수를 차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뱀픽으로 보입니다. LGD 클링치까지 제거해주면서, 자, 약간 갱킹의 위협을 없앤다기에는 클링치 특정한 영웅들 상대로 괜찮은데, 이건 자이로콥터를 쓸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LGD가 비교적 파밍에 전념하면서 상대방의 캐리 중심의 이런 갱킹 시도라든지 혹은 빠른 포타 푸시를 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화력전은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림자 마기를 이길 수 있는 화력을 차단한 다음에 그림자 마기 파밍과 화력을 앞세우겠다는 거죠. 자, LGD는 루빅, 무난하고도 MMI 선수가 잘 쓰는 그런 영웅이죠. 자, 이홈은 지진술사. 자, 이 네 번째 픽이 남아있습니다. 지진술사가 5%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LGD 게이밍은 상대방 레인전 5초 남았습니다. 단언하기 힘들고요. 자, 겨울비룡 서폿 이기시가 고통의 왕도 사실 있나요? 세이프가 좀더 어울리는 가운데, 그렇다면 올드치킨 선수는 어떤 영웅 가져갈 것인가? LGD도 뭐 얼음폭군이 오프를 갈수 있겠지만 아직도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 지진술사와 얼음폭군 두 카드로 서로 오프레인과 서폿을 많이 위협하고 암살기사. 있습니다. 자, 미드 암사기사 올드치킨 선수의 암사기사 그림자막에 대한 직접적인 카운터. 이걸 서폿으로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레인에 암사기사에 대한 카운터를 둘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암사기사 카운터라고 하면은 맹독사가 있겠고요. 자, LGD 바이퍼. 자, 그림자마귀가 있기 때문에 미드는 그림자마귀겠지만 바이퍼가 커서 암살기사를 제거해 줄수 있는, 아니면 정말 그림자마귀를 울며 겨자먹기로 세이프레인에 둬도 되긴 됩니다. 레벨링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림자마귀 세이프에서 잘클수 있는 영웅이거든요. 복수원령과 고대영웅 각각 밴이 되면서 진수사 오프레인을 확신하고 있는 LGD. 이홈 또한 얼음폭군 오프레인, 거기다가 암살기사 고통왕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스턴과 이제 아군의 세이브를 넣어줄 수 있는 복수원령까지 빠집니다. 바이퍼의 스로우를 맞은 상태에서는 고통왕이 전멸을 쓴다고 해도 복수원령이 쫓아가서 10초 남았습니다. 황천의 이동술 써줄 수 있는 거고요. 5초 이홈의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픽은 박쥐개수. 바이퍼와 그림자마귀의 화력에는 좀잘 녹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홈을 먼저 물고 끝내는 경기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루빅이 박쥐개수 스킬을 뭐 뺏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 루빅이 뺏을 만한 스킬은 뭐 진수사 균열, 겨울비룡 궁극기, 고통의 왕 궁극기, 고통의 왕 전멸, 박쥐개수의 뭐 궁극기와 불꽃 일주일 정도가 있겠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뭐 MY 선수가 뺏어먹을 주문들은 많은데 이거를 5초 적두적소에 잘 남았습니다. 뺏어야 되는, 그냥 아무거나 막 뺏는다고 한타가 뒤집어지는 상황은 잘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비 시간입니다. 일단 LGD 게이밍의 다섯 번째 픽. 10초 남았습니다. 바이퍼, 2호? 2호 바이퍼? 아니, 2호 바이퍼라면 지금 암살기사 완벽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일단 바이퍼 세이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메이비 선수가 그림자마귀. 어쨌든 간 레벨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자마귀를 밀어 보냈지만, 바이퍼 또한 아래로 가고 있고요. 뭐 선수만 이렇게 잡아놓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이홈 대 LGD 그두 번째 경기 조금 박쥐개수 세이브용으로 복수원령이 빠졌다는 게 박쥐개수 상대로 세이브가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2호를 사용해서 살려주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2호라는 5초 남았습니다. 영웅이 뭐 자신의 주도권을 가진 뱀픽이라면 정말 강력하지만, 여기선 5초 남았습니다. 조금 조합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몰려서 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MMI 선수가 2호를 잡습니다. DDC 선수도 루빅 사실 DDC 선수나 MMI 선수처럼 좀 전투에 오래된 중국의 서폿 승리하십시오. 선수들은 전부 다 루빅 한 번쯤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봤죠. 심지어 추완 선수도 루빅, 일단 중국에 있는 선수들 서폿 선수들은 웬만하면 루빅 장인이라는 평가를 받죠. 일단 DDC 선수 와서 와드 박아주고요. 자, 박쥐개수가 오는 거를 시야에서 들춰지진 않았고요. 오프레인 지진술사가 미드 와가지고 서로 그냥 미드레인 와딩 시도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거 지진술사가 목담과 주네요. 서포트들이 초반 난전에서 목담과 소모가 좀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림자막이 이거는, 자, 바이퍼 미드의 세이프레인 그림자마귀. 역시 선수들은 그대로지만 레인을 바꿔버립니다. 30초 후 암사기사를 전투 얼마나 시작합니다. 괴롭혀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지만, 뭐, 겨울비룡이랑 지진술사까지 그냥 미드레인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다시 한번 CTY 선수의 세이프레인 고통의 여왕이 될 텐데. 자, 그렇다면 11 선수의 박주희수가 얼마나 잘 크느냐도 관건이 되겠고요. 아, 진술사가 이건 아예, 아, 진술사가 서포트이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 박주희수가 지금 아예 오프레인을 갖고, 카크 선수가 다시 내려왔네요. 서로 간의 선수들은 그대로지만 포지션 변경이 살짝 있었던 양 팀들. 자, 그림자막이 아래쪽 세이프레임 그림자막이로 안정적으로 클수 있겠지만, 문제는 루빅이 없어지는 순간 박주희수가 레벨을 잘 먹었다면은 그대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각도도 나오고, 일단 길막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암살기사 힘들고 슬슬 견제 들어갑니다. 언덕 위에 가서 미드레인을 관찰할 수 있는 와드를 박아주는 상황. 올드치킨 선수는 뭐 치유물약 받아주고, 빠른 물병 빌드는 아니죠. 디나이는 못 가져갔지만 바이퍼에게 견제 넣어준 암살기사. 얼음 폭군 1레벨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막타 먹으러 가면은 달리죠. 균열 준비하고 있고요. 자, 슬로우 넣어주고 스톡까지 들어옵니다만 길안 막혔어요. 고통의 여왕 아르트키 선수 선취점을 CTY 선수에게 내줍니다. 앞쪽으로 지금 크림 웨이브가 두 개나 쌓여있기 때문에 라넴 선수를 압박해보러 갔지만, 라넴 선수가 오히려 크림 웨이브가 쌓여있는데, 두 웨이브나 쌓여있는데 그거를 안 싸우러 간다는 거는 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래쪽으로 포털 타오면서 박쥐기에서 잡는데 일조를 합니다. 막 이러면은 얼음 폭군 2레벨 찍었다고 해도 골드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지죠. 이거 하나 먹으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킬 어시스트 먹고, 어시스트 경험치랑 골드 먹고, 또 오프레인까지 도망가야 돼요. 뭐 가는 길에 미드레인 한번 찔러줄 수는 있겠습니다. 정글 스택 한번 하고 가는 아르티키 선수. 2분 룬은 11 선수가 위쪽 룬 가져가고요. 아래쪽 룬 가져가고, 위쪽 룬은 지금 다른, 더블 데미지이긴 한데, 지금 더블 데미지 아파요. 불꽃질주로 빠져나가, 그건 아니고. 일단 암살기사, 뭐, 감시와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숨어들기. 4레벨은 찍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슬슬 4레벨 되기 전에 감시와드 미리 박아주면서 상대방 감시와드 있을까봐 고민하고 있죠. 자, 오는 바이퍼. 이제 라넴 선수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스턴! 2호에게 넣어주고, 2호 노려줍니다. 하지만 2호는 데미지 안 받았죠. 살라 선수 노려야죠, 이거는. 옆에서 길막 되나요? 살라 선수, 하지만 살라 선수 튼튼하고, 자, MMR 선수 쫓아가는데, 문제는 2호도 지금 그렇게 튼튼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트 데미지, 디나이하는 바이퍼! 그렇죠. 그림자 일격을 받은 상태라면 디나이가 가능하죠. 사일러 선수 자기 자신도 살아나가고 2호까지 디나이해 버리는 LDD 초반 시작이 좋습니다. 물론 1경기도 그랬지만 이번 경기는 저 얼음 폭군도 CTY 선수 잠시 빠져 있는 동안 위에서 3레벨 이제 확보를 하고요.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이퍼도 역시나 튼튼한 영웅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살기사가 뭐 숨어들기가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패시브 2레벨 찍어줍니다. 그래도 올드치킨 선수 스플래시 사용해서 바이퍼 상대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타 먹고 있고, 자, 카카 선수 미드를 돌면서 이 와드 슬슬 박아주는 거죠. 자신들의 시야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거. 이거는 LGD 쪽 시야죠. 자, 와드 박은 거 확인했습니다. 바로 디워딩 해주는 DDC 선수. 자, 그리고 암살기사 잡아내는 사일러 선수. 이제 2호 바이퍼가 어떻게 혼자서는 감당 못할 정도로 커져버렸죠. 박쥐수도 지금 오프레인에서 전혀 이득 보지 못하고 이제서야 평온의 장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홈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LGD가 뭐 레인전 기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레인전 단계에서 경기가 결정되는 그런 식의 경기는 아니지만, 이미 지금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호가 또 MMR 선수가 이제 또 아래로 가면서 루빅 그림자마귀와 함께 지진술사 잡아내고요.
아래쪽 혼자 막으면서 경험치 흡수하던 진주사는 오히려 골드를 잃어버렸네요. 하지만 아래쪽에 포탈 오면서 자 이거 또 경험치 뭐로 가져요? 스턴 넣어주고 네이팜 끈적이 네이팜도 들어오는데 포탑 진화 실패죠. 일단 고드크립 스택 시작하는 올드치킨 선수 결국 남은 수는 저거밖에 없죠. 평화장화 나왔지만 또 전멸당원까지는 많이 남은 박쥐이소 스킬 좀 아낌없이 사용해줘야 돼요. 어쨌든가 한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타를 위해 스킬을 아끼기보다는 그냥 막 써야죠. 암석에서 노래입니다. 궁극기까지 들어왔고 자 사이다 선수 이거 올드치킨 선수 굴절보호막 켜보지만 한계거든요. 아우 바이퍼 끝까지 버티면서 라넴 선수까지 잡아내나요? 도트 데미지가 상당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세진 않고 2호 잡아내는 고통의 여왕. 그리고 포탈 두 개나 불러내면서 순식간에 5명이 다 모였죠. 겨울비룡도 죽을 뻔했고요. 암살기사 이제 혼자 두면 죽어요. 신발도 없고요. 신발 나와 있고 바이퍼는 여기서 죽긴 죽었지만 능력의 장화 그리고 마법 지팡이까지 완성이 됩니다. 아르티키 선수 길막은 안 됐고요. 길막이 됐다고 해도 이제 5레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얼음 파편으로 상대방의 진영을 흐트러 버릴 수 있고 눈덩이로 데미지를 많이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용 올드치킨 선수 이제 고드크립 스택이 기댈 수밖에 없죠. 지금 굴절을 보고 막 쿨다운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때리는 아 그냥 스택이네요. 한 30초 기다렸다가 스택 해주고 빠지는 상황. 정글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사일러 선수 정글 들어오지만 정답은 고드크립 스택이죠. 정글은 박쥐기수가 먹고 있습니다. 자, 스택 해주는 11 선수. 평타 칠때이 신발을 떨어뜨려 놔가지고 평온의장과 패시브가 끊기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스택 해놓고 정글을 먹습니다. 바로 6레벨 찍고요. 미드포탑 핑이 찍히고 있는 가운데 LGD 일단 그림자마귀와 함께 연막 쓰고 옵니다. 겨울비룡이 잡히는 그림이죠. 깔끔하게 휩쓸기 두 방으로 마무리하고요. 루빅과의 연계가 꽤 좋은 영웅 중 다이어의 하나죠. 중후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얼굴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얼음 파편을 어그로 끌어오고 이제 박쥐기수가 스택하고 정글 먹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마나 없는 일레븐 선수고 전멸하는 건 아직 멀었어요. 이거 바이퍼가 오면서 크립트 패서 먹겠다는 거죠. 일레븐 선수는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위쪽에서 얼음 폭군 잡아내는 CTY 선수. 자 그나마 CTY 선수 고통형 잘 크면서 포탑 이제 두 개째 밀렸지만 라인 선수 또 죽지만 그래도 이 고통의 여왕 중심으로 무언가 할수 있다는 희망은 나오고 있고요. 수입 2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1, 3위가 둘다 LGD고 4위부터는 너무나도 급격한 그런 골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 이거는 바로 포탈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끝까지 막탄대 먹겠다는 거였죠. 포탈값 벌고 빠지는 고통의 여왕. 자, 이홈 대 LGD 현재 아 표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이홈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자, 과연 LGD가 이거를 1대1 무승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조가 글쎄요. 3명의 공동 1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패가 중요합니다. 메이비 선수 포탈로 빠져나가고요. 포탈을 끊어줄 수 있을 만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쥐기수 아직 전멸당원까지 700골드가 남아있는 가운데 위쪽 1차 포탑도 이거는 2홈 잃어버리기 직전인데요. 루빅 아직 6레벨 아니고 CTY 선수에게 마무리 당합니다. 일단 고통이랑 빠른 증오의 코까지 가면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 레인에서 그림자마귀 암살기사 슬로우 넣어주면서 포탑 한대더 때리고 빠집니다.
이게 그냥 포탑 한대더 때리는 그런 식의 아주 살짝의 이득까지 놓치지 않는 이홈. 지금 그런 것까지 노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적정글 스택해가지고 먹을 생각하는 박쥐기수. 어쨌든 여긴 안 온다 이거죠. 자, 미드레인 밀고 있는 아르티케 선수와 메이비 선수, 그리고 1차 위쪽 1차 마지막 1차 포탑 밀어내는 바이퍼. 포탑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의 장화 가면서 바이퍼 지금 스탯 바이퍼죠. 그렇다면은 메카니즘은 얼음 폭군이나 그림자 마귀, 아 그림자 마귀가 이미 완성을 했네요. 세이프레인이지만 그림자 마귀가 메카니즘 가면서 역시나 한타. 요즘에는 거의 무조건 그림자 마귀가 메카니즘을 가는 듯하고, 자, 이런 바이퍼가 반대급부로 더 세집니다. 보통 한타용 아이템을 가느라고 캐리템을 많이 못 보여주는 바이퍼지만 캐리템이라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특히나 지구레벨 초반 싸우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것 같고, 자, 스턴 넣었습니다만 바이퍼는 유유히 빠져나가네요. 뒤에서 포탈 오고 있는 것은 2호.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배치 있고요.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레디언트의 루빈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그림자마귀와 있습니다. 함께 아래쪽 2차까지 압박해주고 있고, 이걸 굳이 또 막을 생각도 다이어의 하부 없습니다. 포탑이 겨울비랑 아직 6레벨이 공격받고 아니죠. 있습니다. 고통의 왕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겨울비용 휩쓸기로 마무리 당합니다. 2차 밀어내고 라넨 선수 내주고, 카카 선수까지 내주는 그림인가요? 지진술사 뒤로 쭉 빠지면서 주킹 시도하지만, 주킹 계속 주킹, 다이브 LGD? 근데 카카 선수 주킹 루트 보세요. 3차까지 들어왔는데 빠지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원 플러스 원이었는데, 포탑까지 내줬으니까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었는데 지진술사가 깔끔한 풋워크로 살아나가네요. 박쥐기수는 전멸락음 이제 나왔고요. 다만 아직 전멸락음으로 갱킹할 만한 각도는 안 나왔습니다. 암사기사 템이 정말 힘드네요, 지금 암사기사. 수입이 박쥐기수보다 낮습니다. 고대클립 스택도 아직 못 먹고 있고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턴 넣어주고, 뉴킹 넣어주고, 고통의 왕이 아래쪽으로 깊숙이 돌아갑니다. 더블 데미지 룬이거든요, 이거. 룬쪽 시야는 잘 보고 있는데, 이 더블 데미지 룬으로 변수가 아니라 그냥 막아주네요. 자, 이거 지구레브까지 키고 오지만 DC 선수가 지금 박쥐기수 이거는 죽어요. 스턴 잘 넣어주지만 이거를 뭐 시간 끌어주는 용도긴 합니다. 옆에서 루빅이 오면서 박쥐기수 끊어버렸고, 2차 포탑 하나 더 밀립니다. LGD 고 그림자마귀 중심으로 정말 초반 압박에 강력한 바이퍼와 그림자마귀 둘다 뽑으니까 죽지도 않고 화력도 어마어마하고 균열 빼앗은 DDC 선수. 아, 이거는 커요. 원거리에서 한타가 게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더블 데미지 시키고, 이제 1차 포탑 두개 밀어낸 2홈이지만 문제는 3차가 밀립니다. 자, 체력 8, 30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 포탈 타야죠, 시티화 선수. 다이어의 중부 암사기사. 포탑 암사기사가 지금 능력의 장화 하나밖에 없는데, 자, 들어왔고요. 일레븐 선수 궁극기는 있는데, 바이브 독성 피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기 3명 잘 들어갔어! 그림자의 궁극기 켰고, 메카늄도 있습니다. 시티화 선수 이거 사라지자마자 전멸 타야 되는데, 얼음폭격에 사망하고 암살기사 대신 더블킬 먹습니다. 암살기사가 이거를 다 먹어요. 자, 아르티키 선수 얼음파편 있는데 2호가 빼주나요? 2호가 빼줍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고요. 언덕에 핑 찍히고 있고, 자, 2호 돌아오면은 죽을 준비해야죠. 다이어 중부 병행이 공격받고 근데 있습니다. 병영이 원거리 병 근데 크립들이 잡아내고, 아르티키 선수랑 같이 왔어요.
암살기다! 막대 있는데! 자, 2호한테 겨울까지 사용하면서 잡아냅니다. 바둑질 펀치 사용하지만, 이제 디디스 선수까지 왔고요. 빼앗는 것은, 사이오닉 덧. 그리고, 이 공속크랩 밀어내야죠. 벌써 원거리 전투 병영이 체력 반까지 빠졌고, 자, 고통의 여왕이 비록, 이 얼음 폭군에게 죽긴 했지만, 암살기사가 지금 킬 3개 먹으면서, 수입을 순식간에 따라왔습니다. 네, 골드바는 아무도 안 썼고, 이거, 박주기수 또 죽나요? 안 죽어요. 오히려 역으로 도태미지 넣어주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도망치는, 영등, 11 선수, 붓꽃을 찍고 끝납니다. 위험했죠. 자, 연막 쓰고, 증오의 끝까지 타이밍에 지금 CTY 선수가 킬을 내야지 숨통이 트인다라는 걸 지금 이홈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수입 상황은 아직까지도 1위의 그린저막이지만 고통의 왕의 바이퍼랑 비등비등하고 암살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쫓아왔습니다. 이거 포탈로 그쳐 슬슬 막으러 가야죠. 턴 잘 넣었고 라넴 선수 궁극기 15초 남았어요. 이 15초 안에 밀 수 있느냐 강화문양 사용하고요. CTY 선수는 궁극기 돌아와 있고 라넴 선수 궁극기가 7초, 6초, 5초 이제는 LGD 이번 한타 정교하게 하지 못하고 겨울의 저주에 다 몰려버리면은 이 언덕 올라오면서 겨울의 저주 걸려버리면은 자, 일단 11 선수 계속해서 뒤로 빠지고 있는데 메이비 선수 자 앞에서 살루 선수 혼자 엘리마이 선수에게 겨울의 저주 들어가고 2호 녹여버리고요. 메이비 선수 궁극기 사용하지만 아 메카니 사용하지만 불타는 올가미에 묶였습니다. 그린저하게 사망하고 카카 선수 궁극기로 이거 얼음 폭군까지 체력 낮아졌거든요. 바이퍼 혼자서는 힘들어요. 자 루빅 빼앗은 것은 오히려 토템 강화. 일단 바이퍼가 박지기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카이팅 슬로우 2개 슬로우 3개 스턴까지 카카 선수 잡아내지만 바이퍼 잡아내면서 LG는 바로 이게 위험했던 거거든요. 와드를 미리 박아놨기 때문에 LGD 들어오는 걸 2호이 완벽하게 보고 겨울의 저주로 2호 끊어내고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림자막이랑 바이퍼가 지금 언덕 올라가기에는 부족한 체력이 됩니다. 아, 겨울비룡의 궁극기를 쓰기 위해서 강화의 문양으로 타이밍 벌어준 게 정말 컸네요. 자 그림자막이 일단 산화회차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 컸어요. 암살기사도 이제 전멸허금 나오고 심판도 반 정도 나왔고요. 고통의 여왕도 여기서 바로 7호한 지팡이나 아가님의 홀 올려줄 수 있죠. 바이퍼는 산화회차 준비하고 있나요? 글쎄요 이건 7호한 지팡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도 궁극기가 다 빠져있는 거 알기에 들어옵니다만 이건 LGD도 다 안 뭉쳤어요. 자, 두 명 가둬놓고 싸우는데 메이비 선수 자 이거 위에 이거 확인합니다만 감시와드를 아직 확인 못했고 시티 선수 뒤로 살짝 빠지고 암살기사도 한 대 치고 뒤로 도망치고 연막 사용합니다. 라넴 선수 궁극기 준비됐어요. 진짜 궁극기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데 자 이제 MMR 선수 안 보이지만 바이퍼 혼자 가둬졌고요. 자 크립트 제거해주고 있고 메이비 선수 끌고 옵니다. 염노력 지팡이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 자 하지만 눈덩이 안에 다 넣어주고 2호가 빼주는데 문제는 이거 빠진 상태에서 얼음 폭군 죽고요. 카카 선수와 함께 동기어진 하는데 문제는 디디씨 선수 2호가 빠져있는 동안 다 죽었어요. 메이비 선수 체력 풀로 돌아오지만 겨울을 좀 받고 그림자막이 1대4 가능합니까? 데미지 거의 안 들었어요. 암살기사 굴절 보호막이었거든요. 지진술사는 4개의 좀 받고 있는 가운데 바이퍼가 도트 데미지로 잡아내고요. 바이퍼 침묵 걸어놓고 2호를 노리는 시트와이 선수 침묵 걸리는 사드 선수 이거는 아 이거 오리치키 선수가 2호 잡아내지만 굴절 보호막 쓰기 직전이죠. 굴절 보호막 이제 쓰고 카이팅 당하는 살라 선수 그래도 이번 슬로우는 안 걸렸습니다. 오리치키 선수 슬슬 빠져야죠.
전멸당검 잘 탔는데 문제는 지금 수머드릭이랑 다 쿨이에요. 자, 라인 선수가 한 타이밍 살려주고요. 사일러 선수 최대한 데미지 넣어주려고 하지만 굴절에 보호막 키고 염력 지팡이로 빠져나갑니다. 도트 데미지가 아무리 세다곤 하지만 아직 3겹 남아있는 굴절의 보호막. 바이퍼 혼자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대신 겨울의 저주가 좀 늦게 써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50초 남아있다는 거, 이 50초 안에 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빨리 이거 와딩 디와딩 해야죠. 지금 LGD도 슬슬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레인 가고 있습니다. 바이퍼는 템 진전이 멈췄고 그린자왕에도 사나와 야차 이후에 올라가는 게 없지만 수익 현재 1위에 고통의 왕 칠왕의 지팡이 준비하고 있고, 암살기사도 이제는 스택 먹을 수 있어요. 심판도도 거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요. 자, 투명화 쓴 거 봤어요. 진술사 도망치지 못하지만 궁극기 썼어요. 하지만 궁극기 빼앗은 루빅 다른 거 빼앗았네요. 대신 바이퍼 사망하고 얼음 폭군 또한 불타는 올가미. DDC 선수 이거 이온은 누구 빼줬나요? 이 혼자 빠진 건가요? 이러면은 루빅이 자 잡으러 가죠. DDC 선수 시티와 선수에게 3연 속 내주고 이어 침묵 걸려서 연결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이제는 이홈이 그래프 역전합니다. 5000에서 2500으로. 아, LGD 너무 무리해서 3차를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홈이 완벽한 한타를 할 줄은 물론 몰랐겠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남아있는 2차가 물론 하나밖에 없긴 했어요. 그거를 굳이 위에 안 밀려있는데 위에 밀면서 타이밍을 놓치니 3차를 빨리 미는, 병영을 빨리 미는 그런 선택이 좋았는데 이 홈의 예상외로 아예 LGD가, 그러니까 원거리 병영을 때리려고 농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언덕을 못 올라오게 너무 잘 막았습니다. 겨울비룡을 끼고 있는 조합이 언덕을 어떻게 막는지 정말 뭐 교과서적인 방어였고요. 자, LGD 연막 쓰고 한 명 자르고. 그렇죠, 1경기에서도 이홈이 언덕 밀기 전에 한 명을 자르고 시작했었는데 이홈 그렇죠, 이거 암살기사 앞에서 문제는 이거 진술사 스턴 기다렸다가 스턴 뒤늦게 써주고요. 자, 이거 보여요. 자, 암살기사 사망하고 궁극기는 다 있지만 문제는 겨울비로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자, 겨울의 저주 MMI 선수에게 써주고 MMI 선수는 일단 사망합니다. 자, 2호랑 지금 아무리 암살기사 골드만 없다고 해도 2호가 없으면 기동력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죠. 갇혔어요. 눈덩이 굴리는데 자, 그래서 박지기에서 잘 올렸고 침묵 들어왔습니다. 고통의 바이퍼 녹여내고. 자, 이거 박지기에서도 또 냉기의 은총 받지만 그림자막에 죽으면서 같이 그 진홍공에 사망하고 루빅까지 잡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못 밀었어요. CTY 선수의 고통의 왕이 이걸 또 막아버리고 신의 경지를 넘어섭니다. 15킬 1데스 6어시. 어이가 없네요. 그냥,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네요. 물론 프로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밥 먹고 도타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LGD 암살기사 끊어내고 잘 들어가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라넴 선수의 겨울비룡이 그냥 다 깨부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라넴 선수 정말, 라넴 선수 이제 먹여살릴 가족이 있어서 더 눈물겨운 이런 서포팅, 가족이 있습니다. 라넴 선수 먹여살려야죠. 자, 아이기스 가져가는 올드스킨 선수. 자, 살라 선수는 이제 미드 밀어주고 있고. 자, 아래쪽에서 2호 침묵 걸렸지만 루빅 빼앗는 것은 그림자 일격이죠.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스킬은 아닌데 시티가 서 쫓아가나요? 미드에선 바이퍼가 지금 사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제 2호 잡아내고 고통의 왕. 근데 체력 많이 빠졌죠.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7호 지팡이 키고 2호까지 잡아냈고 아르스키 선수가 미드에서 사망하고요.
4명에서 여기 잡고 혼자서 서포트 2명 묶어주는 동안 미드에 있는 3명 2호랑 루벡이 없으면은 LG대 코어들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2호가 추격하는 도움을 주고 루벡이 스턴으로 이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각개격파 방금 심하게 당했고요. 11 선수도 초반 힘든 거를 이런 식으로 복구할 줄이야. 지금 2홈 초반 레인전 거의 아무랬다라고도 할 수 있는 레인전을 이렇게까지 복구할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으로 돌아옵니다. 자, 스택해놓은 고대 크립 가져가는 올드스킨 선수.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가. 뒤에서 루빅 기다리고 있고 시티와이 선수 일단 평탄에 맞았습니다. 자, 스턴으로 길 한번 막아주고 박지기수는 도망치 준비하죠. 아, 근데 이거 염동 치판이 잘못 찼어요. 자, 일단 한 타임 살려주는데 겨울비롱 궁극기 사용하고 디시 선수 궁극기 못 훔쳤어요. 그리고 그림정하게 먼저 사망하고요. 바이퍼를 2호가 도와주긴 하는데 이제는 2호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래도 바이퍼가 고통을 2호와 함께 진흥사 고통약 먹고 골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3000골이에요. 일단 알기스가 있는 암사기사 라넨 선수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자, 냉경충 사용하면서 암사기사 기다립니다. 암사기사 오자마자 2호 먼저 녹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카이팅을 이제 바이퍼 혼자서 잘하고 있는데 잡아냅니다. 현재 보석까지 떨어지고 자, 2호 잡아냈고 현재 보석 먹은 암사기사 쫓아가죠. 슬로우 걸어놓고 자 1대1 상황에서 사일러 선수까지 마무리합니다. LGD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타 해줬지만 알기스 가지고 있던 올드치킨 선수 그래도 2400골드 먹은 바이퍼. 자, 뭐 LGD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던 최선의 한타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역부족이긴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의 경지 고통형을 끊어냈다고 해도 암사기사가 바톤을 잡을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7호화 지팡이 타이밍이 왔고요. DDC 선수도 별다른 템이 없고 2호도 뭐 희미한 망토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림자막에 스카디는 준비하는 중. 자, 2홈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LGD가 가져가나 했더니 2홈이 이걸 또 자, 이거 뒤에서 얼음 폭군이 살려주고 싶은데 스턴 걸렸어요. 카카 선수의 스턴도 그렇고 앞쪽에서 이거 캐치한 능력도 그렇고 아르트키 선수 방금 침묵 이거 투명화 받으면서 그림자 이거 피했죠. 자, DDC 선수가 들려고 회전하는 거 보는 순간 7호 한치판이 키고요. 자, 박주기수한테 바이퍼의 공습 넣어줍니다만 박주기수 그렇게 막 중요한 타겟은 아니죠. 자, 그래도 2호와 박주기수로 교환이 되고 자, 고통형까지 잡아내는 바이퍼! 바이퍼한테! 하지만, 이제 겨울의 저주. 이건 살기 위한 겨울의 저주죠. 이, 지금 뭐죠? 전멸단검 빠져나가고, 카카 선수 뒤에 있거든요. 전멸단검 8초. 이거 더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이거 또, 거의, 이거는 또 LGD가 교환 잘해주면서, 바이퍼가 슬슬 캐리의 면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지기수 슬슬 타겟팅을 잘해야 돼요. 아까 상대방이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뭉쳐있을 때는 라는 선수의 궁극기가 잘 들어갔는데 지금 바이퍼가 항상 스턴의 바깥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얼음폭군은 이제 통찰 파이프가 나오긴 나왔는데 잡으러 가죠, 이거. 자, 슬로우 들어가고 궁극기 그냥 써버리네요. 이제 얼음폭군 잡기 위해서 진술사 궁극기까지 사용을 하고요. 박지수 궁극기 쪽 돌아와 있습니다. 2000골드가 있는데 7호왕의 지팡이를 갈지 일단 여기서 7호왕의 지팡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7호왕의 지팡이 이후에 뭐 시바연총 바이세나 혹은 뭐 아가니메 홀이라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암사기사도 지금 더블 데미지 물병에 들고 있습니다. 악마의 검 가나요? 이거는 돌격흉갑이죠. 방어력 감소 조합으로 완전히 가겠다는 건데 암살기사 이제는 뭐 평타 속도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거 수입 2위까지 복구를 해놓은 암살기사. 지금 이 홈도 어쨌든 간 언덕 위로 올라가기에는 한 번 더 LGD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지 앞에서 전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지점 강쯤에서 이제 전멸을 시켜야지 포탑을 좀 제대로 밀러갈 수 있고요. 자 일단 아래쪽 2차 포탑 노려주는 이홈 시야 장악을 계속해서 현실 보석으로 하고 있는 이홈이기 때문에 LGD 시야까지 가려진 상태에서 한타를 해야 됩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투명화 연막 사용해서 위로 올라가고요. CT화 선수가 위 밀동안 위쪽에 그냥 포털로 CT화 선수 오고 나머지가 연막으로 찌르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박지기수 연막 고있으면 풀려요. 안 풀립니다. 여기 와드가 있는데 그림자 막이 물리죠. 연막으로 넘어서 잘 찔러왔고 메이비 선수 바로 녹아버립니다. 포탑도 밀지 못하네요. 포탑으로 빠져나가는 아르티케 선수. 라넴 선수가 1초만 더 빨리 봤으면은 마무리되는 그림이었죠. 아래쪽에 일단 다시 모이는 LGD 이홈이 1경기와 비슷하게 슬슬 하나하나씩 잘라 먹으면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을 굳히고 있습니다. 자, 이홈 다시 한번 적정글 장악해주고 있고요. 그나마 여기 고대크립 쪽과 적정글의 진입로에다가 와드를 박아놓은 LGD지만 이홈이 저루트를 잘 안쓰죠. 쓴다고 해도 연막인데 자 DDC 선수 이거 한방 노려보지만 오히려 먼저 물렸나요? 아유 보통의 왕은 7원 10판이 키고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MMR 선수에게 그냥 겨울의 조종을 걸지만 아무도 안 걸렸어요. 자 박주기수 투명화까지 봤는데 이거 각격파 당합니까? 캐리들 뒤에 있거든요. 자 일단 뒤로 빠지는 라넴 선수 그리고 스턴 잘 넣어주는 카카 선수 아니 2호를 아 2호를 스턴으로 잡아내고 메이비 선수 뒤에서 또 끊깁니다. 자 그리고 진수 잡아내지만 바이퍼 뒤쪽에서 팀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올리지킨 선수가 신의 경지고 사이 선수 혼자 남았으면은 답이 없죠. 카카 선수의 진수사 잡아내고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아래쪽 2차 밀어내고 3차도 조금 건드려볼 수 있는 2홈 박주에서 먼저 노렸지만 염도의 지팡이 그리고 이제 희미한 망토 거기다가 언덕 바깥쪽으로 불꽃질주로 도망치면서 마무리됐고요. 올드치킨 선수는 이거 지금 올드치킨 선수가 그냥 돌격 흉감이 아니라 바로 달조각 가주면서 공격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병영 정말 빠르게 밀리죠. 결국 첫 번째 병영은 오히려 2홈을 밀어내고요. 추가적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침묵 걸어놓고 자 2호는 지금 생존 탭을 다 갔지만 그래도 죽을 2호는 죽습니다. 자 아래쪽 병영을 밀어놨고 자 이제 또 병영 하나 더 밀리면은 LGD 다시 한번 GG선하면서 2대0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런 2홈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낸 디지털 케오스는 도대체 어떤 팀이죠? 설마 막 디지털 케오스 비조 동네북이라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자 2홈에 약간 첫 번째 날에 삐끗한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무승부 살짝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LGD가 완벽하게 뭐랄까 아예 압살까지는 아닌데 운영적인 틀에서 조금씩 끊기다 보니까 이거 근데 11 선수 이거 좀 무모하게 물었죠. 자 그리고 불탄 오르간을 빼앗았는데 시티와 선수도 언덕 아래로 갔고요. 박지희수 염력 지팡이를 여기서 썼는데 언덕 위로 전멸나감을 끌고 온다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이었죠. 자 뭐 없던 일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돌격 흉갑은 고통형이 완성이 됩니다.
있죠. 하지만 박주기수가 없는 상태에서 싸울 것인가. 들어가서 2호 먼저 노려 주고요. 2호에게 궁극기, 그리고 위쪽 아르츠키 선수에게도 카카 선수의 지진수사 궁극기 들어오고. 자, 2호 유령의 호흡을 사용하지만 날아오는 그림자 이격 너무 아파요. 자, 마무리되는 2호, 그리고 사드 선수 스턴! 광역 스턴으로 아무리 만투석기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광역 스턴 들어왔고, 메이비 선수 바깥쪽에 낑겼어요! 자, 고통의 왕 살아나갈 수 있나요? 일단은 투명화가 보이는데 전멸로 살아나가고요. 그동안, 아, 뒤에서 오는 암살기다! 메이비 선수 짐꾼까지 지금 스페셜 잡아왔고, 그림자 마귀에게 궁극기 카카 선수 스턴으로 또 잘 갖고 지지로 나가는 엘진이! 이홈! 정말 도타원의 이홈이 생각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운영! 초반에 불리하든 유리하든 중반에 뒤집어버립니다. 자, 이홈, 라렘 선수, 올드시킨 선수, CTY 선수, 정말 새 로스터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렇게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끝이 나게 됐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